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북쪽 사막에 정체모를 금속 기둥이 등장했습니다. 현지 시각 17일 라스베이거스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이 기둥을 발견하고 SNS에 올린 사진인데요. 사진 속 금속 기둥은 수평선과 일직선을 이루며 주변 사막을 비추고 있습니다. 이 금속 기둥은 1968년도 SF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오는 정체불명의 검은 비석 모노리스와 닮아 모노리스라고 불리는데요. 지난 2020년부터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큰 화제가 됐고 오랜만에 또 등장한 겁니다. 기둥의 정체를 놓고 또다시 온갖 추측이 쏟아지고 있는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세웠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라고 하네요.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.